자, 질문 각자 세 개가 좀 독창적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제가 대학교 학부생 때 배웠던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장식 농장. 이제 공장식 농장의 폐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가 뭐였지? 아, 박테리아. 그래. 바이러스랑 박테리아의 차이요. 자, 그래서 다 너네 되게 질문 되게 잘 고르신 것 같아. 그래서 중3한테 적당히 챌린징 하면서 배울 점도 있는 그런 질문으로 잘 속아서 내신 것 같아서 질문 만드는데도 되게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원래 고등학교 애들은 그냥 여기 단어만 잡아주고 여기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뒤에 내용 설명하는 칸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은 그 칸이 없어요. 내용이 너무 쉬워서 여기서 내용 잡으면서 단어도 좀 같이 잡아줄게요. 자, what are the basic requirements of life? 자, 인생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뭘까요? 너 뭐가 필요해? 돈? 오케이. 뭐가 필요해?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 필수 사항이 뭐예요? 사랑? 사람? 사랑? 러브? 러브. 목숨? 뭐 위험한 일 하세요? 자. 영혼은요? 뭐가 필요해요? 캐 중요하지, 캐락. 중요하지. 무슨 캐락? 뭐라고? 이런 캐락? 예, 여러 캐락. 자, 캐락이 제일 중요하대요. 자.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게 있는데 what do we need next to after those? 자, 기본적인 걸 채우고 나면 그 다음은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basic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래서 지금 a 잠깐만 a-4를 이게 내가 펀더먼트를 잡으면서 베이직도 연결되긴 하고 이렇게 했네. 이거는 오타 맞고요. 근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펀더멘털은 기본적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거랑 서로 치환되죠. 그래서 기본적인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쪽에 밑에 보면 A-4에 essential, primary, central, principal, 그다음에 underlying, elementary. 자, underlying 앞에 있는 네 개는요 싹다 단어장에서 본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underlying 기본으로 깔려 있는 내재하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섯 단어는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걸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남냐? When you answer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에 답변할 때, you are doing the same kind work. 너네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똑같다라는 거, A-1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identical. identical이죠. identical은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equal, corresponding, 이런 거다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이라서 이런 공부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American psychologist Abraham Maslow did in his hierarchy of needs theory. 그래서 Abraham Maslow라는 미국 심리학자 왜? 자, 했어요. 자기의 욕구의 위계, 계층 이론에서 한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욕구를 단계화했다라는 거죠. 자, the theory states. state는 언급하다, 진술하다. 그러니까 state,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must progress through various levels. 자, 다양한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쭉 나아간대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용우가 얘기한 쾌락이요. 쾌락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속된 말로 솔직히 생리적 쾌락. 똥쌀때 기분 좋은 거. 밥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기분 좋은 거.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거 생리학적 쾌락 중요하죠. 그지? 그리고 지금, 방금 지효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연대하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쾌락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야?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리학적 욕구가 충족이 안된 사람이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매슬로우 욕구 이론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입시잖아요. 입시고 지금 중간고사 대비. 근데 매번 얘기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데 사는 중고등학생이 시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내일 학교 가다가 언제 폭탄 터져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전 위협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안전 욕구가 더 크겠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레스는 발전한다. 그 말은 뭐야? 단계, 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욕구를 충족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야. 프로그레스가. 알겠지? 그래서 프로그레스는 나아가다. 그리고 이제 여기 move on to the next. 다음 단계로 나아가다.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 싸잡아서 잡아서 유의어 잡으면 advance, proceed, go forward, make headway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A2는 별표 치셔야 된다. 자, 시훈아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Hey, Mr. Page number 2. 뭐가 맞다고? 여기라고, 여기. 다음 장 넘겨봐. Identical 할 거예요, 딱. 단계별로 계속 거치는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거, 이거는 마이 클래스, 그거 단계별 학습이에요. 자, 그래서, while, 동시에 우리가 뭐 하면서? We satisfy the needs of each. 각각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뭐 하기 전에? Before being able to move on to the next level. 그러니까 잘 보면,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게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2단계를 가려면 갑자기 2단계로 점프 못 하고요. 1단계 찍고 2단계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심리학자들한테 비판받았어요. 왜냐면 2, 3단계를 동시에 느낄 수도 있고, 4단계, 5단계는 아예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사람들은 싸잡아서 5단계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1단계에서 거쳐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두 부분이 현대 심리학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단계로 거쳐서 간다라는 거. 그래서 he thought, 그는 생각했을 때, 매슬로우는 individuals, 각각의 개개인은 could eventually, 결국 fulfill, 달성하다죠. 그래서 달성하다 유의어 다 잡아놨어요. 특히 achieve랑 realize,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충분히 다 건들만 하고요. their potential,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결국 나중에 달성하게 되는데, 언제요? 만약에 they could just satisfy several fundamental needs. 그러니까 잠재력이라는 건 뭐예요? Full potential,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욕구를 다 이루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충족시켜야만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1번 지문, 매슬로우 지문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거치는 거지. 1에서 3, 3에서 5 이런 식으로 월반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 인간은 모두가 다 1단계부터 5단계의 욕구를 갖고 있다. 이게 두 가지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문법 보자. 자, 이제 3쪽이에요. 자, 문법은 이제 내용 아니까 문법만 위주로 빠르게 볼게요. 자, those는 대명사죠? 대명사는 시훈아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 누구예요, 이거? 기본 requirements 가리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 이후에는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B2. B2는 뭐예요? That은 잘 누가 봐도 the same kind of work가 있고 명사. 그리고 American psychologist Abraham Maslow did. 두는 뭐뭐를 하다 타동사인데 뭐예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매슬로우는 주어고 관계절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어 이거 이해돼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당연히 kind of work니까 이거 위치로 치환해도 무방하죠. 자, 그래서 B2랑 B3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법적으로 출제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대시 두 개가 서로 똑같이 생겼는데 하는 짓이 다르죠. 자, 얘는 동사예요. 그것도 타동사요. 자, 중간에 선행사, 즉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얘는 접속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while은 무슨 뜻이에요? while 뜻뭐 있지? 반면에도 있고 뭐라고? 그게 자, 이두 가지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while은 핵심 뜻이? 그렇죠. 동시에라고 했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 쓴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하는 동안에, 우리가 충족시키는 동안에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로 치환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as로 바꿔도 문제 없어요. as도 동시발생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while we satisfy the needs of each before. before는 여기서 뭘로 쓰였어요? before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뒤에 being이 나온 거 보니까 전치사죠? 자, 용호야,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친구 누구예요? 전치사, 명사, 전명. 그러니까 동명사예요. 그리고 be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죠? 그래서 being able to로 이렇게 치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he thought,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또 나왔네요.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to 끊기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저기 여기가 thought니까 여기 can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thought니까 could 하면 되죠. 그래서 서로 일치시키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해석할 때는. 그래서 개개인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간성에 전혀 무관해. 그래서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쉽지? 여기가 thought니까 여긴 could, can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법은 나올 만한 거다 잡았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개 쉽죠? 그래서 중요성이 합니다. 나오면 꿀꺽 맛있게 드십시오. 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된건 뭐예요? 이쪽에 있는 단어 외우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단어 싹다 외우시고 직보 때 시험 볼 거예요. 알겠죠? 직보 때 시험 봐서 이거 계속 떨어지면 10시 넘어서 연장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맞을 때까지. 다 맞을 때까지 안 보내겠습니다. 됐죠? 용호 혹시 필기하고 있었니? 아, 다 했어. 넘어간다? 자, 여기 문장 연구는 어떤 거냐면 사실 고등학생 선배들 서술형 대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출제됐을 때 이렇게 변형되어서 출제될 수도 있어라는 인사이트 정도 얻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while 같은 경우 제가 아까도 뭐라고 했죠? 동시 동작이랬죠? 근데 분사 구문이 동시 동작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hile 날리고 어떻게 하면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주어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 주어 안 써도 되죠? 이거 날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할수 있지. 콤마하고 satisfying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죠. 그지? 주어도 같고, 어차피 while이면 같이 일어나는 거고, while이 현재 분사를 담을 수 있으니까 뜻을. 그러니까 satisfy를 ing로 바꿔서 쭉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 아, 원래 이거였는데 이걸 바꿨다고? 아이씨. 어쩐지. 이거 원래 이렇게 잘안 써. 누가 이렇게 귀찮게 써. 그러면 뭐? 관계사? 뭐? 그래서 이걸 뭐 다르게 바꿨다고? 아, 이거 아니야? 아, 그래?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가볼게.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건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Why 뭐? 안 바꿨다고? 무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원래 원문이 이거였는데 선생님이 분사구문 안 배웠다 해서 이걸로 바꾸셨대. 자, 그럼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 아, 99%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아, 그런 값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안 나오는 걸 굳이 목 놓아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최종 점검은 앞에서 ABC 다 했죠? 문장 연구, 어휘 연구, 어법 연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백으로 만든 거고요. 자, 사실 여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두 번째가 중요하지. 자, 6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가 시험 출제 100%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단어 잡는 건 딱히 중요하지 않고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함께 같이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A1에 매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most basic needs form the bottom. 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form, 형성한다. The bottom, 맨 밑에를. 즉, 매슬로우의 일계. And, 그리고 are refer to. 자, refer to A as B. 이러면 뭐예요? A를 B라고 일컫다. 즉, 부르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 얘가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이건 이따 문법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일컬어지다 뭐로써? Physiological needs. Physiological이 생리적인 이란 뜻이에요. 생리. 그래서 우리 뭐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 나고 졸리면 하품하고 이런 거 있지? 뭐 그런 게 생리적 욕구예요. 자, 1단계는 생리적 욕구래요. 요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제가 1, 2, 3, 4, 5다 구분해 놓은 거 보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내용만 쓰면 돼요. 이제 여기다 쓰는 거.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physiological needs include. 자, 뭐가 들어가냐면, our needs for food and shelter. 그래서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그리고 안전하고 싶으니까 shelter, 집을. 욕구를, 이런 욕구들이 생리학적 욕구죠. 그래서 집을 원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디 은신할 수 있는데, 내가 피난 가서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나 이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먹고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죠. 그래서 unless these are satisfied. 자, unless니까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이 안 되면이라고 읽어야지. We cannot move to the next level. 자, 그래서 이 1단계가 욕구가 이 1단계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다음 단계인 safety needs로 넘어가지 못한다. 자, 1단계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죠. 그래서 식욕, 뭐 수면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생리적 욕구예요. 알겠죠? 식욕이 충족이 되고 수면욕이 충족이 되고 예를 들면 너네는 식욕이랑 수면욕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넌 뭐가 더 중요해? 식욕이랑 수면욕. 수면? 식욕? 수면? 수면? 아, 3대 1이네요. 나도 수면인 것 같아. 나는 그리고 그런 게 있어.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 있잖아요. 저는 특히 새벽형 인간이에요. 새벽에 일을 할때 개잘 됩니다. 그렇게 잘될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런 거야. 좀만 하고 내일 와서 출근해서 해야지 절대 안 해요. 절대. 내가 강사를 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큰건 내가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애들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일 큰게 강사하면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돼. 이게 너무 컸어 나한테.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인 사람 아무도 없어? 일단 시윤이랑 용우는 100% 새벽형 인간이고요. 아니야? 왜? 새벽형 인간 나쁜 거 아니야? 아 그럼 넌 무슨 인간이야? 아난 제가 저렇게 드립 잘 치는지 몰랐어 처음에. 되게 조용하길래 아, 얘가 되게 묵직하구나 했는데, 그냥 낯가리는 거였어. 자, 어쨌든. 자, 평범. 자, 평범씨.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가면은 2단계가 되죠. 2단계는 안전 욕구예요. 자, 그래서, 이거 쉘터랑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쉘터는 그냥 내가 어디에 있고 없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안전 욕구는 여기에서 더 파고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위해를 당하지 않을 욕구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we need to feel secure. secure가 안전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함을 느낄 필요가 있어. 우리 환경에서. 그리고 이러한 안전함의 feeling, 느낌은 usually means protection and freedom from fear. 뭔가에 대해서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19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민주화운동 잘 몰라요. 왜냐면 나도 뒤에 세대잖아. 근데 예를 들면 너네 상상을 해봐. 만약에 다 근데 배웠죠. 근데 역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랑 서울의 봄 이거 다 배웠죠. 예를 들어 뭐라고? 안 배웠어? 근데 뭔지는 알지. 근데 뭔지는 알잖아.
너네가 만약에 그때 70년대, 80년대 때 대학생이면 데모해요? 안 해요? 집에 있을 것 같아? 이게 막상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 근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이 데모 실제로 했고, 특히 인서울 대학생들.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생이 되게 희귀했잖아. 그때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40%도 안 됐으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그때 진짜 데모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 내가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니네가 실제로 그럼 진짜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그 광장 한복판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되게 끔찍할 거 아니에요? 일단 둘 중에 하나냐. 총 맞아 죽거나 맞아 죽거나. 그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한 안전 욕구가 이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보호받고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욕구예요. 이게 이런 거야. 이제 2단계는 그러니까 나로 치면 쌤이 이제 작년에 학원 차렸잖아요. 작년에 학원 차렸을 때 안전 욕구가 굉장했겠죠. 왜냐면 생리적 욕구는 채울 수 있지. 배고프면 내려가서 고봉민 김밥 가서 김밥 먹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2단계는 뭐예요? 내가 안전하지 못한 거지. 일단 예를 들어 원생이 2명이야. 그러면은 꼴랑 한 6, 70 받는 건데 이거 월세만 100이 넘는데. 그지? 그럼 난 마이너스지. 그럼 위험하겠지. 그러니까 니네 이 안전 욕구라는 게 무조건 뭔가 물리적인 위협이 아니야. 이거는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위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수 있어? 매출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안전 욕구야. 알겠지?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랑우탄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음 단계, 3단계예요. 자. 뭐냐? The third level is the need for love and belonging. belonging이 소속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belonging이라고 하면요, 소속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지우가 얘기한 아까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사랑은 그러면 아까 용우가 얘기한 쾌락을 그냥 굳이 1차원적인 생리적 쾌락이라고 한다 치면 똥쌀때 회피하고 밥 먹을 때 회피한 거 그런 쾌락이라고 했으면 용우께 해결이 돼야 이제 타고 타고 올라와서 지우께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우 거는 쾌락에 비하면 고차원적인 욕구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내가 학부생 때도 교수님이 강조하신 건데 1단계는 저급하고 3단계는 무조건 선하고 좋은 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그냥 단계 수준 차이인 거지.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쁘고 이런 거 아니다. 참고로. 야, 7년 전에 배운 게 여기서 써먹을 줄이야. 진짜 상상도 못 했네. 이거 내 2016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면서 조직과 인간이라고 경영학과 가면 인사 배우는데 거기서 배워요. 그래서 사랑과 소속 욕구죠.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죠? 남자친구로부터, 여자친구로부터, 내지는 선생님, 그다음에 부모님, 그다음에 형, 동생, 누나, 이런 가족부터 해서 친구한테도 사랑받고 싶고요. 그런 사랑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내 친구들 이제 회사 다니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직원이라는 자부심. 그거 크죠. 그래서 여의도나 이렇게 서울 가면 거기 다 어때? 사원증 이렇게 딱 돼. 그래서 내 친구들 처음에 취직했을 때 같이 만나면 무조건 사원증 이렇게 딱 메고 왔어. 왜? 내가 한화 다닌다. LG 다닌다. SK 다닌다. 자랑해야지.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만 들어가는 건데. 그거 진짜 들어가기 어렵거든. 그렇게 2, 3년 계속 개고생해서 들어갔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집단이니까. 그 집단에서 느끼는 소속감.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니네 소속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네 둘이 그 미친 척하고 그거 예매하려고 한거 아니야. 우루과이잖아. 이제 축구도 마찬가지죠. 국가대표에 대한 소속감이 없으면 당연히 볼 이유도 없는 거죠. 그지?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소속 욕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용우가 몸도 안 좋은데, 그래서 생리적 욕구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하고 있어. 막 열나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안전 욕구도 지금 위험해.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 근데 축구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냐고. 생겨? 자, 그럼 이제 메슬로 이론의 가장 정확한 발레가 되는 거죠. 자, 메슬로 아저씨한테 아닌데요? 제 아픈데 축구 봤대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과 소속 욕구는요, people satisfy this need through their families and homes. 그러니까 사회화를 통해서죠.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거예요.
사회적 상호작용. 을 통해 충족시키는 욕구. 잘 봐. 2단계까지는 어떻게 혼자 비벼볼 만한 욕구지. 내가 위험한데 도망가면 되고, 내가 똥 마려면 똥 싸면 되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으면 돼. 다 개인적인 욕구죠. 근데 갑자기 3단계에서는 누가 끼어들기 시작해? 타인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실제로 개인적 욕구라고 하고요. 이제 밑에부터는 이제 사회. 공동의 욕구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사회적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것보다는 좀더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꼴에 그래도 경영학 학사를 땄는데.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시온이가 3단계를 충족시키려면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족이 없으면 이루기 힘든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너네 10대한테 제일 중요한 소속 집단이 누구예요? 친구죠, 친구. 친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제 4단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 As well as by joining and forming groups, making friends and being part of the team. 다 똑같은 얘기죠. 이제. 그리고 이제 in the fourth level, 자, 네 번째에서는 the need for esteem. 자, 4단계는 존경 욕구죠. esteem이 자존감이라는 뜻이야. 나에 대해서 느끼는 존재감, 그걸 자존감이라고 하죠. self-esteem이 자존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need for esteem은 refers to 뭐를 나타내냐면 people's need to be recognized. 뭐래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야. 아니, 인정을 받으려면 타인이 나에 대해서 오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3단계부터 왜 사회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예를 들면 용호야, 너 나중에 크면 차 드림카 뭐야? 아, 차안 좋아해? 시현이는 드림카 뭐예요? 지프? 와, 겁나 딱딱한 거? 그거? 뭐 그런 게 좋아? 저는 테슬라. 혹시 지훈은 차는 관심 없으니까 뭐 아니면 패션 이런 거는? 뭐 아니면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아, 딱히 없어요. 그럼 일단 차가 이제 대표적인 거는 그러면. 아, 근데 테슬라랑 지프는 뭔가. 아, 그럼 얘를 그냥 내 얘기할게. 저는 2년 후에 포르쉐 살 거거든요.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정했어요. 그냥 모델도 정했고요. 얼마짜리 살 건지도 정했어요. 2억 1천만 원이던데. 일단은 정했어. 근데 뭐안 되면 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차를 왜 사고 싶겠어요? 만약에 아무도 오 이렇게 안 해주면 굳이 그차살 필요 없는 거죠. 굳이?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선생님도 이번에 그 오픈카 뽑으시거든. 그분도 오픈카를 왜 뽑으시겠냐고. 그리고 나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작년에 다 20대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있었거든. 여자친구 데리고 딱 제주도로 갔어. 근데 그 제주도를 내가 언제 갔냐, 작년 3월 마이클래스 열기 직전에 마지막 백수 생활 호화롭게 보내자 하고, 그때가 코로나 끝물이어서 제주도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야.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싼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끝물에 가가지고 그거 다꿀 빨았거든요. 3일 동안. 4박 5일인가 갔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미친 척하고 오픈카를 빌렸어. 그러니까 오픈카를 빌렸는데, 보통 여름 성수기에 3일 빌리면 80만 원, 90만 원인데, 그걸 내가 20만 원에 빌린 거야. 겁나 쌌죠. 그래가지고 20만 원에, 그러니까 그럴 거면 K5, K7 이런 거 빌릴 바에, 아, BMW 한번 타보자 이러고 오픈카로 딱 빌렸지. 근데 이제 20대랑 이제, 그러니까 그때 20대밖에 없었어. 평일이니까. 20대들은 이제 다막 스파크, 뭐 아반떼 이런 거 빌리는데, 나 혼자 키를, 그러니까 다 여기서 주는데 나 혼자 키만 막 여기서 주는 거야. 사람들이 막다 쳐다봐. 그래서 딱 이렇게 받고 딱 띡띡딱 하고 딱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열고 있으니까 다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뭔가 오빠 왜 우리는 저차 아니야? 이런 뉘앙스? 좀 그런 거. 네, 그런 거 한번 마음껏 즐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건데,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럼 굳이 오픈카를 했겠냐고. 물론 오픈카에서 시원하고 그런 거 좋지. 그리고 오픈카 타본 사람 안 타봤어요? 그러니까
로망이 있었어, 나도. 그래서 로망이 있어서 오픈카에 딱 탔는데, 10분 만에 로망 사라졌어요. 춥고, 덥고, 짜증나. 제주도가 똥 냄새 나는 데가 많아. 일단 가면 일단 똥 냄새 일단 한 3시간 운전하면 한 2시간은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 갈 때는 오픈카 타고 싶긴 하고, 그래서 오픈카를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예 싹 사라졌어, 그냥 나는. 이건 제주도에서만 타야 된다. 이거 일산에서 타면 미세먼지 그냥 내가 공기청정기가 되는 거야, 그냥.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없으면 명품 안 사죠, 사람들. 너네 시험 공부 왜 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것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전남대 갈래요? 안 가잖아. 안 가잖아. 소속 욕구? 그러니까 전남대 안 가요? 왜? 그건 이거야. 그건 이거야. 이거 더 고차원이지. 이거는 그냥 대학교 가면 된다. 이거는 좋은 대학교. 왜? 존경받아야 되니까. 여기 지금 전남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간다며. 근데 니안 간다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안 간다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they want to feel that others think highly of them. 그들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뭐야? praise. 칭찬이 이제 아마 필요할 거고. I want to feel good about themselves.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다라는 감각을 느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정신적인 행복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 봐. 1, 2단계 다음부터는 뭔가 정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게좀 강하다면 슬슬 올라가면서 좀 뭔가 머리, 정신, 추상적인 것과 관련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이 가면 이제 궁극적으로 결국 5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they may try to accomplish this by achieving, 정보 어디 읽고 있니, 나 지금? 여기구나. They may try to accomplish this by achieving set goals. 그러니까, 존경욕구, 내가 설정한 목표에 맞춰서 달성함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방금 대학 가겠다. 좋은 대학 가는 거. 목표 세우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지? 자, 이제 5단계가 가장 고차원이에요. 가장 높은 거. 그러니까 쉽게 이룰 수 없다는 뜻이야. 쉽게 이룰 수 없으니까, 쭉 이거 다 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5단계 가려면요. 일단 금수저여야 돼요. 왜냐면 생리적 욕구가 문제가 없어야 돼. 배고프면 밥 먹고. 근데 지금 내가 기초 생활 수급자야. 라면 하나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은 5단계 못 가지. 지금 1단계 고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조금 금수저여야 가능한 것도 있어요. 5단계는요. 자기를 실현하는 거래요. 자기 실현의 욕구. 자, 자기 실현은 fifth level, 다섯 번째로 summit이 정상이란 뜻이에요. 맨 위에 of Maslow's hierarchy of needs, 욕구 이론의 다 가장 정상이고요. 그래서 it is the quest. quest는요, 니네 게임할 때그 퀘스트예요. 그래서 추구, 탐구, 탐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추구하는 거냐면 reach one's full human potential, 인간의 잠재력을 완전히 달성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성. 근데 그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in this process,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선 people tend to have needs such as truth, justice, wisdom, and spiritual fulfillment. 그래서 뭐 진실, 정의, 지혜, 영적 만족감 뭐 이런 거를 추구한대.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이죠. 그래서 인간의 잠재성을 완전히 이루는 단계. 그래서 이때는 뭐가 중요하기 시작해? 추상적 가치관을 중시하기 시작하죠. 사랑, 이런 것보다 더 큰, 사랑, 소속감, 존중, 존경감, 이런 것보다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가 좋을까?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당연히 도와야 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랑 이런 거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궁극적으로 내가 돈이 많아? 그럼 당연히 못 사는 사람들 베풀고 도와줘야지. 이런 정신적인 가치관을 내세우는 게 5단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게다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뭐, 좀 나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되니까 이제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돈? 나 많아서 맨날
미슐랭 5스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리고 안전? 우리 집 한남동인데? 사랑 소속? 가족 다 있고, 우리 엄마 아빠 다 서울대 나왔고, 내 동생 뭐 배우고, 뭐나 결혼했고, 나 이미 자식 2명이나 있고, 그리고 나뭐 삼성전자 부회장인데? 아이고, 뭔가 점차 이재용 아저씨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4단계. 나 존경 개 많이 받는데? 나 이룰 거다 이뤘는데? 나 이제 다음 단계 삼성전자 회장인데? 아빠 죽으면 받아. 끝난 건 거잖아. 그러니까 5단계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자, 우리는 삼성전자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매슬로우 욕구 이론이 왜 비판받냐면 5단계로 정작 가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야.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엄마 아빠 잘 만나야 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누구나 다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3단계에서만 끝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는 거죠. 얘기가 됐죠? 자, 이제 문법 보겠습니다. 자, 문법은 좀 빠르게 볼게요. 문법은 중요성의 중인데요. 출제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자, refer to가 뭐뭐를 언급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의해 언급되다라고 하려면 구동사라고 써놨죠, 제가. 그러니까 to가 빠지면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거기 to 꼭잘 표치세요. 그래서 얘는 be referred to by 땡땡땡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특히 여기는 refer to A as 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s 전치사구가 이렇게 바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사라서 전치사 to가 같이 와줘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사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수준의 특수대학들에서 종종 하는 짓인데, 막 이거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And are referred as physiological needs 이런 식으로 해요. 알겠죠? 시험 문제 내는 건요. 이걸 교묘하게 지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unless는 if not이잖아요. 그죠? if not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if these aren't satisfied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만약 if 절을 바꿀 거면 if these aren't satisfied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자, 요거 수동태로 쓰였죠? recognize는 뭐뭐를 인식하다, 인정하다라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수동. 그래서 to 부정사가 be recognized, 인정받을 욕구라고 해서 이렇게 need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y want to feel that others think. 자, feel은 타동사, 그래서 목적어 접속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hey want to feel that others think highly. 자, high 무슨 뜻?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는 물리적 높이야. 이 하일리는 추상적 높이야. 그래서 공을 높게 던졌다. 그래서 뭐 멀리 위로 던졌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높이를 표현할 거면 하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이는 형용사, 부사 다 뭐야? 높은, 높게 이런 뜻이고요. 하일리는요, 추상적 높이라서 이건 상당이란 뜻이야, 상당히. 상당히 내지는 매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이라고 하면 어감 이상해져요. 그래서 하일리라고 높게 평가하다. 그래서 여기 또, 높게 평가하면 높게니까 하이 아니에요? 높게 평가하다는 건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 하일리라고 하셔야 돼요. 대기대명사 언제 써요? 자, 전치사니까 목적어 와야 되죠? 목적어 자리인데요. 주어가 누구니까? 대이니까 themselves. 이렇게 하면 되죠. 야, 이 set 골은 뭐냐면, 이 set이 PP야. PP는 set이잖아, set은. 그지? 내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 설정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set은. 설정하다가 아닙니다. PP입니다, 저거. 자, 용우야, 리딩 부스터에서 원 가리키는 거 없으면 뭐라고? 사람, 사람. 그냥 불특정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완전한 인간의 잠재력을
달성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문법 쉽죠? 아, this. 넘어가 버렸네. They may try to accomplish this. 자, 그들은 아마도 이것을 달성할지도 몰라.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뭐라고? 안 들렸어. 뭐라고 한 거야? 아, 4단계. 그쵸,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요거 얘기한 거죠. 그래서, esteem, 즉, 존중 욕구, 존경 욕구를 성취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unless, if, not으로 바꾼 건 방금 했으니까, 퉁치고요. 자, 그 다음에, in the fourth level, the need for esteem. 자, 이거 뭐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refer to 수동으로 썼지. 그러니까 이거 수동으로 전환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이거 되게 억지스러워요. 이거 오히려 수동으로 쓰면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아, 앞에서 수동으로 썼으니까 얘도 한번 수동으로 전환해 보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전 출제될 여지도 있다라고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으면 좋겠고요. 물론 객관식이라서 출제되면 쉬울 거예요. 그냥 저렇게 치환할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외워. 이따 바로 단어 시험 보게. 망했죠? 지금 빨리 하세요. 네. 오늘 니네 좀 긴장 좀 타야 돼. 오늘 할것좀 빡세. 워크북 다 했어? 워크북 다안 하면 오늘 살기 싫어질걸? 지금 빨리 공부해. 놀지 말고. 됐죠? 이거 의외로 시간 오래 걸리네. 빨리 할줄 알았는데. 됐죠? 넘어갈게요.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Despite the appealing, appealing은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 제가 거의 다 잡아놨으니까 그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력적인 논리에도 불구하고 매슬로우의 이런 위계이론에 매력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it seems to have some limits. 뭔가 한계도 준 논명이 존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점 관련된 유의어 다 잡아놨고요. 자, extensive, 광범위한 연구가 has suggested 뭐라고 드러내냐면요. There is little evidence.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니까 연구가 계속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의 욕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찔끔밖에 없어요. 이거를 뒷받침할게. For the ranking of levels and the argument of a definite hierarchy. Definite는 분명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열화를 할수 있고 욕구를. 그다음에 그거를 분명한 위계질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는 개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the concept of self-actualization. 아까도 봤듯이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게 포텐이 완벽하게 충족됐다는데 대체 그게 저스티스는 뭔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좀들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뭔가 막연하고 애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실현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땐또 만약에 데피니트라고 하는데 또 막상 막연하다는 거죠. 뭐가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막상 지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해놓고도. 그지? 그러니까 봐봐, 아까. 3단계, 4단계, 5단계가 다 추상적이어서 그래. 사랑이랑 존중이랑 존경 이런 거는 3, 4단계면서. 그러면 그거랑 겹치는 5단계에서도 그럼 그것도 3, 4단계로 볼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가 만들어 놓고도 지가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알겠지? 자, and there's no evidence to show that every individual can reach it. 심지어 그 5단계를 다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Maslow was the first psychologist.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슬로우가 어떤 의의라고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 최초의 심리학자였대요. carry out이 무슨 뜻? 수행하다. 그래서 수행하다 단어 다 잡아놨어요. 아이고, 컨덕트가 아니라 carry out인데, 오타예요, A5에. 자, carry out과 가장 대표적으로 일치하는 유의어가 컨덕트입니다. 그리고 vague도 제가 위에 다 잡아놨죠. A4에 사실 유바니어는 요거 조금 고등학생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여러분들 수준이면 충분히 다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 넣었고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휘는 싹다 중요합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학술적인 연구를 한건이 사람이 최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believed everybody should be encouraged to discover vocation은 vacation이 아니라 천직이라는 뜻이죠. 소명 천직.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한테 딱 맞는 직업을 갖게 해주기를 원했고, 뭔가 자기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도록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연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학교에서 배워요, 이거. 메슬로우 욕구이론. 자, 어법 보죠. 자, 디스파이트잖아요. 디스파이트를 얼더로 바꾸는 거. 이거는 뒤에서 하고요.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라서 무조건 명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명사 나왔죠. 자, 그 다음에 suggest. suggest가 나오면 접속사 대시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대시의 종속절에 양상이 두 개로 나뉠 겁니다. 그냥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 생략될 수도 있지만 should가 같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왔을 때 뜻이 달라져요. 자, 위에 쓰인 거는 뭐뭐라고 암시하다, 은은하게 드러내다 라는 뜻이 되고요. should는 당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제안하다라는 뜻이 돼요. 뭐뭐라고 뭐뭐를 제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쓰인 게 보시면 조동사가 안 들어갔죠. 만약에 should가 생략된 거였다면 be였을 텐데 is지. 여기는 암시하다.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드러내는 게 suggest예요. 아, 좀 더워서 문좀 열게. 이젠 덥네. 야, 내일 27도까지 올라간대, 얘들아. 아, 이제 아마 슬슬 반팔 반바지 입을 때가 오고 있어요. 어우, 시원하다. 긴장됐다. 자, evidence. 무슨 evidence? 선생님. 선생님. 예. 자, no evidence. 여기서 evidence는 to show가 수식하고 있죠?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show는 타동사, 목적어니까 접속사. 아이고, 여기 다 제껴버렸네. 자, 암시하다이고, 그래서 타동사니까 목적어 접속사. 요거 is니까 조심하시고요. little 무슨 뜻? 찔끔, 부정어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다? 증거가 없다. 부정어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심리학자 수식,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encouraged. encourage 같은 경우는 격려를 해줘야 목적어가 투부정사 행위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부정사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수동으로 바꾸면 투부정사 그대로 같이 내려와야 될거 아니야. 그 투부정사 자리예요. 알겠죠? 이게 중학생 때나 나오지 고등학생 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했대. 사람들이 뭐 하도록? 발견하도록. 그리고 또 뭐도 하도록? 노력도 하도록. 자, 인데버가 명사로 쓰면 노력이지만 동사로 쓰면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력하도록, 뭐 하게? 만들도록. 그래서 to make. 이거 B53 지우세요. 이거 지운다는 거 까먹고 못 지웠네요. 자, B53 아니에요. 이거 형용사적용법 아니에요. 형용사적용법 아니에요. 자, 노력하다. 그래서 make little life better.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B7 make는 만들다, 삶을 더 낫게. 이렇게 보어 자리 형용사. 혹시 저 그냥 문법 니네가 다 알만해서 그냥 되게 빠르게 설명하는 거 혹시 이해 안 되고도 스피드 너무 빠르다
있어요? 그럼 그냥 이 속도 유지할게요. 자, 다 됐고요. 다음 장은 넘기시면. 자, 만약에 디스파이트 얼도우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절로 바꿔야겠죠?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Although there is the appealing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어? In spite of? 그건 despite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를 절로 바꾼 거고, despite랑 in spite랑 똑같은 뜻이야, 이거. 요거 축약형이 요거야. 라틴어예요, 라틴어. 아, 근데 이건 뭐, 똑같은 거 배운 거니까. 나는 오히려 절로 바꾸는 거 가르친 거고요. although로. 제건 무시하고요. 요거 하세요, 요거. 요거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이거 축약한 게 이거예요. 라틴어예요, 이거, 라틴어. suggest는 뭐, 제가 얘기할 만한 거 없고요. suggest 나오면 그뜻 갈리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잡은 문장입니다. 다 정리하셨으면 14쪽으로 바로 오십시오. 가능하면? 최대한. 근데 왜냐면 매슬로우가 어렵고 나머지는 이제 쉬워. 한다, 어? 아, 좀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suggest가 뜻이 두 개로 갈리는 거 있지? 그것만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제안하다였으면 be였을 거고요. 암시하다면 그냥 시제 맞췄을 거다라는 거. suggested니까 뭐 was 이런 식으로 썼겠죠. 만약에 암시했다 이런 식으로 쓴다면. 자, 일단 최소 2번 지문까지는 빨리 보고 갑시다. 빨리 하고 가는 걸로. 자, the traditional image of a farm is a quiet place in the countryside. countryside 시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농장의 전통적인 이미지는 시골에 있는 조용한 장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run은 자동사로 쓰면 무슨 뜻? 자동사로 쓰면 뛰다. 타동사로 쓰면은 무슨 뜻? 그치, 뭐뭐를 운영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다의어죠. 제가 봤을 때 여기 다의어가 한 3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의어 건들겠다 싶어서 쭉 잡았어요. run은 operate랑 manage 쓰면 되죠. 운영하다, 경영하다 쓰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run은 이거 pp인 거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쓸 거면 operated, managed 이런 걸로 바꿔야 돼. 자, 그래서 by a farmer, 농부에 의해서 경영되는, 운영되는 어떤 평화로운 농장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누구냐면 자기 동물 잘 돌보는 농부요. 자, but in reality, 자, 하지만 현실에선 two thirds, 3분의 2의 전 세계 농장의 동물들이 currently, 현재 being raised, 길러지고 있어요. factory farms, 공장식 농장에서. 그치? And 그리고 these factory farms are very different from our peaceful image of farm life. 우리가 이런 평화롭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하려는 거 보이죠? 공장식 농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고 싶으니까 지금 peaceful 이미지를 데려온 거예요. 자, factory farms are large. 자, 공장식 농장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 영세 농장 이런 거 말고 미국식 농장 엄청 커 거기. 그런 데서 막소막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막 이렇게 데리고 있잖아. 엄청 복잡하고 북적북적 되는 장소인데 그게 put A before P. A를 B보다 먼저 두다. 그러니까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corporate profit. 회사의 이익을 동물들의 건강, 안전, 그딴 거 상관없어.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얘보다 더 낮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prefer A to B랑 명확하게 바뀌죠. prefer A to B로 바꿀 수 있다는 거꼭 별표치고 외우세요. 만약 학교 선생님이 이거 했다? 출제 100%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these animals are packed together. 그래서 이 동물들이 팩, 쑤셔 넣는다는 거야. 우리 백팩할 때 팩이에요. 엄청 빽빽하게. 그래서 얘네는 barely, 찔끔 움직인다. 움직일 수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냥 indoors, 실내에서 꽥꽥꽥 하다 죽는다는 거죠. 닭으로 치면. 그지? 자, in order to make the animals grow faster. 그래서 동물들 빨리 자라나게 하려면 너네 성장호르몬 그 촉진제 있잖아. 그거 맞추잖아. 그래서 factory farms는 give them growth hormone. 성장호르몬을 맞춘대요. 빨리 자라야 되니까. 이거 아마 내가 하는 거, 이거 교촌치킨이 이렇게 하지 않나? 교촌치킨 그 조그만 닭 쓰잖아. 그거 엄청 뭐 빨리 뭐 해서 뭐 한다는데.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교촌치킨이 좀 작잖아. 좀 작은 닭 쓰잖아. 걔네 그거 뭐 빨리 뭐 해서 뭐 한다는데. 근데 그게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쪽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교촌치킨 먹니? 먹기 싫어졌나봐? 뭐, 치킨 업계가 뭐다 똑같지 않을까, 근데? These are natural. 이러는 뭔가 비자연스러운 성장은 causes. 유발한데. 당연히, 당연하지. 빨리 맞췄는데. 그지? 그러니까 신체적인 문제가 이제 chronic pain. 계속 아프고. 그리고 뭔가 심장병.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When these animals grow too sick. 이거 잘 보면 자라났는데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아픈 채로 자란다는 뜻이야. 그러면 심지어 뭐 하지도 못해? 치료도 안 돼. 그냥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죽이자. 이런 거죠. 여기서 트릿은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다죠. 트릿이 너네 뜻세 개잖아. 간주하다, 대우하다, 치료하다. 여기서는 치료죠. 그래서 A3의 cure, heal, remedy, make better. 이걸로 다 나올 수 있고요. 다친다, 뭐 아프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injure 같은 반의어도 좀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쪽 바로 오죠. 자, 내용이 쉬워서 매슬로우는 니네가 처음 들어보지만 이거는 초딩 때 토론 한 번씩 해보면 다 들어봤을 거니까 직관적이라서 내용은 이렇게 빠르게 넘길게요. 자. run이 pp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 분사구가 이렇게 앞 farm을 수식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선행사예요. 그래서 who takes good care of her animals? 요거는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 관계절에서 이게 생략됐다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B 플러스 ING 현재 진행 have 플러스 have 플러스 PP가 아니라 B 플러스 PP 요거는 진행 요거는 수동 요거 섞으면 되죠. 그래서 B, Bing, PP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뭐뭐가 되어가는 중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왜 현재 진행 써야 돼? 왜 여기 현재 진행이야? Currently라며.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지. 알겠지? 그리고 현재 진행 완료 써도 되고요. 알겠지? 그래서 currently being raised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섞인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 수동은 뭐다 아실 테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용호야, 2분의 3 단수 복수. 어? 모르지. 야, 너 3분의 2가 복수야? 야, 내가 퀴즈 내볼게. Two thirds of water. 그럼 그거 복수야? 단수지. 애초에 셀수 없었으니까. 그지? 아, 모른다고 해야지. 뒤에를 봐야지. 야, 이거 니네 시험 범이잖아. 야, 이거. 교과서 문법이잖아. 그래서 잡은 거야. 그래서
Two-thirds of the world's farm animals잖아. 그러니까 아니 문법이라고 교과서 문법. 아 그래? 아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자 어쨌든 근데 내가 가르쳐 줬잖아. 어디 이것도 한번 빠져나가봐. 받아쳐봐. 자 어쨌든 자 스웨이치까지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죠? 왜? 너무 가까이 있잖아, S가.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알고 계셔야죠. 시험범이었으니까. 자, crowded places that. 이거 that은 뭐예요? put이니까 주격이죠. 현행사. 또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 접속사죠? 그리고 so that 나오면 내가 부스트해서 뭐하라 그랬어? 인과관계 잡아라. 그래서 너무 밀접하게 다 꽥꽥 차들어 있으니까 얘네가 움직일 수 없다. 인과관계 잡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대선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그래서, 그렇지. 부스터에서 배운 거랑 섞을게요. 자, barely 무슨 뜻? 쬐끔 이거 내가 봤을 때 너네 학교 선생님 이거 하셨을걸? hardly, scarcely. 안 했어? 어? 그럼 여기서 하세요. hardly, scarcely. Rarely, 뭐 seldom, 이 정도만 하자. 근데 내가 뭐 얘기하려는 건지는 알지? 이거 그냥 나오면 쓰면 돼요. 의외네, 이거 안 하셨네. 스펜드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ing 나오죠. 그지? 그래서 spend their entire lives indoors. 어, 쌤, ing가 없는데요? 뭐지 이거? 실내에 있다. 빙이죠. 빙이라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indoors만 떡하니 남은 거 알겠지? indoors가 뭐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being indoors 실내에 있다 이건데 빙이 생략된 거야 그냥. 자, in order to는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grow는 부어오죠. 그래서 형용사 faster. 그래서 더 빠른 상태, 더 빠르게 자란다. 아, 이건 잠깐만. 이거는 부어가 아니지? 야, 이거 주어라. grow faster 이거는 부사잖아. 이때 좀 피곤했나 봐요. 자, 이거는 자동사죠. 더 빨리 자란다잖아. 이거는 죄송한데 이거 보어 아니죠. 부사죠. 얘가 보어죠, 얘가. 그래서 이거 9-1 이거 아니고요. 요것만 있어요. 자라났는데 지나치게 아픈 상태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픈 거 계속 달고 컸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불쌍하죠. 자, 그 다음에 10번. They are not even treated. 당연히 수동태 나와야겠지. 동물이 치료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수동태까지 잡으시면 돼요. 어, 작품, 아니, 이번 질문은요. 제가 봤을 땐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커요. 문법만 좀잘 보세요. 메슬로우는 니네가 잘 모르니까 내용 물어볼 거고. 그런데 요거는 쉬우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랑 메슬로우는 어려운데 요거는 니네가 초딩 때 하도 많이 다뤄봤을 거야. 그래서 아마 문법으로 출제될 여지가 좀 커요. 그래서 문법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연구는요. 보시면 이것도 그냥 뭐 이건 변형이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문장 자체가 중요해서 문장은 이건 뜯어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사구와 관계절이 각각 명사 수식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거 하는 법 아셔야 되고요. 특히 이 분사구는 관계절에 관계대명사 생략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그거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so that은 뭐, 이거 어차피 서술형 안 나오니까, so that 구문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so랑 that이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그러면 시험 문제로 100%인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냥 접속사로 쓰였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18조. 자, moreover, 게다가, factory farms는 농장, 그 공장식 농장은 damage. damage가 뭐예요? 손상을 입히다죠. 자, 거기 있는 거싹다 외우셔야 돼요. 특히 그나마 어려운 게좀 ruin일 텐데. ruin은 여러분들 외운 단어고요. 망치다라는 뜻이죠. 자, 환경을 박살낸대. 그리고 adverse, 안 좋은 악영향이죠. 그래서 harmful부터 bad 이런 거 그런 거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harmful부터 hurtful까지 외우시면 되고요. beneficial도 같이 반의어로 외워두세요. 자, 당연히 인간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keeping so many animals in one place, 한 곳에 애들 우겨 넣으면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this waste can pollute the air. 토양,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다 개박살 낸다.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에. 그지? 그렇게 되는 거고. Factory farms는 또한 뭐가 많이 필요하다? 물도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해. 특히 양계장 같은 경우는 닭들 추워서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 돌려야 되잖아. 겨울에 그런 거 히터 트는 거돈 엄청 많이 나가. 그러니까 그거 엄청 많이 나가겠죠. 그지? 그 얘네 물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they can be a threat to consumers as well.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누구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간의 건강, 즉 소비자한테도 안 좋은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전화일 거예요, 아마. 자, 그냥 냅두시고요. 살모넬라, 이거 내가 알기로 살모넬라균이 그건데, 그거. 식중독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살모넬라 같은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어. Unsanitary. Sanitary가 뭐예요? 위생적이지 않은 컨디션, 조건 내에서 계속 환경 내에서 번식할 수 있다. 그리고 컨테미네이트 무슨 뜻? 오염시킬 수도 있다. 뭐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animals are given large doses of antibiotics. anti가 반이라는 뜻이야. 반. 반대. biotics 항생제죠. 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를 겁나 때리는 거야. 왜? 그러자니 이거 더러워진 환경을 고치자니 그건 돈이 많이 들고 그 궁극적으로 지가 사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사는 집이었어. 막 그렇게 더럽게 하겠어? 그거 동물들 그 지가 먹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럽게 하는 거지.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죠. 마라탕 전문 배달집. 거기 겁나 더럽잖아. 마라탕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그러니까 마라탕 시킬 때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마라탕 한 2주에 한 번씩 먹는데 마라탕 시킬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배달 전문인지 홀도 같이 하는지 보셔야 돼요. 홀 같이 하면 상관없고요. 배달만 한 데면 무조건 거르십시오. 이런 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모넬라군 우리가 야무지게 먹고 있는 거야, 그거.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런 박테리아 컴뱃 물리쳐야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항생제 겁나 때리는 거야, 그지?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얘네가 더큰 문제를 일으키겠지? 항생제를 겁나 때렸으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그 항생제를 이길 수 있는 내성을 기르겠네? 그러니까 아무리 항생제를 쳐 뿌려도 안 된다는 거지. 결국 박테리아도 진화할 테니까, 그지? 그래서 더 세지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까지 올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는 뭐라고 하면 돼요? Danger. Hazard는 솔직히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외웠던 단어니까 잡아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어법 별로 없어요. 자, 이것까지 하고 집에 갑시다. 자, 게다가 그 본문 3은요, 목요일에 해드릴게요. 목요일에 후딱 하고요, 목요일에 바로 워크북 나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저기, 아닌가? 그냥, 뭐가 나와? 뭐야. 팩트리 펌 3번까지 있었네? 2번까지 있는 줄 알았네. 일단은 그러면 20쪽까지만 일단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꼭다 끝내드릴게요. 자. 자, place, 민스인데, 민스는 타동사니까 목적어니까 접속사예요. 자, 근데 요게 뭐냐면, 주어가 keeping이란 동명사죠? 동명사는 단수 취급인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operate도 투부 정사 앞에 있는 water and energy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at come 하는 순간 그냥 that come이잖아. 이거 주격이죠. 앞에 선행사 잡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만약에 수동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뒤에 명사 또온 거예요. 그래서 give의 수동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동물들은 받는다. 큰 엄청난 항생제 투여량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to combat. 이 to combat은 사실 물리치기 위해서 antibiotics를 받는다. 이렇게 부사로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물리칠 항생제를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형용사로 봤는데요. 이거 사실 부사적으로 쓰였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사실 의미 어차피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끝나겠죠. 이건 학교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네. 다 하신 분은 20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넘어가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기 give 같은 경우 목적어 두 개잖아. 그러니까 그 목적어를 주어자에 누구로 두냐에 따라서 수동태의 형태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 애니멀스 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Large
doses of antibiotics to combat such bacteria are given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제 to animals라고 하면 되죠. 했니 혹시? 안 했지 이거. 아, 안 나올 가능성이 80%입니다. 혹시나 할 마음에 잡은 겁니다. 너는 기말고사 다막 이랬어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런 식으로 봤잖아 작년 기말고사. 그러지 않았나? 기억 안 나? 그래. 까먹어도 돼요. 자, 됐죠? 오늘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어쨌든 이거 후딱 해서 어차피 우리에게 무적의 직보가 있으니까 책 목요일에 다 해서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니네 수요일에 공부할 시간 있어 그러면? 인강 찍으면? 아 내일 그럼 이따 새벽에 12시에 고3 강의 끝나면 녹화 올려주면 들을 수 있어? 아 있어? 그러면 인강으로 찍어줄까? 들어올래? 뒤에. 아니면 그냥 목요일에 할래. Doesn't matter? 그럼 제 체력 보고 가능하면 오늘 올리고 아니면 목요일에 할게요. 제가 오늘 12시까지 수업이라. 고생했습니다. 목요일에 봅시다.